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금요일입니다.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0.2%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8% 하락으로 코스피는 약 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은 하락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4배, 5배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체감 지수는 조금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코스피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0.0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랑 지금이랑 지수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이 보합권을 나타냈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도 월화까지는 증시가 조금 오르나 싶더니 수목금에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서 체감상 야 이거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딱 봤더니 20일선 빨간색 선에 대롱대롱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매동은 거의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보합권을 나타냈는데 그 와중에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컸네요. 800억 매도합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은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으로 산 기업은 없었지만 그 와중에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LG엔솔, 포스코홀딩스, CS윈드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나온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나 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증시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실적 발표된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스냅. 그런데 매우 나쁜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주가가 27%나 급락을 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선물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또 우리나라가 받았다고 볼수 있겠죠. 환율은 또다시 올랐습니다. 1439.5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네요. 니케이 0.4% 하락, 상해종합 0.01% 상승, 항셍 0.7% 하락, 그리고 미국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의 영향으로 빠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0.5% 하락 중.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니까 우리가 주말에 발 뻗고 자도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장이 빠지는 그 와중에도 5천억이나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옵션을 봐도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방을 보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고버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플라즈맵,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차, 코스타인버스, 고려아연, 대한항공, 진해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 SDI, 카카오, 타차전,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삼성전자우,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엔솔, WCP,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 SDI,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셀트리온, LG엔솔, 하나금융지주, SK하이닉스, 신한지주, 삼성 바이오닉스를 매수합니다. 주요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 기리식 기은사 기은사 촬영을 나가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바이오 유럽이 개최 예정입니다.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큰거 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2차전지 그리고 PF 우려. 어제 저녁에 PF 우려, 그러니까 레고랜드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기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시간 되시면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좋았습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세계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 삼성 SDI 6% 상승, 에코프로비엠 4% 상승, 상신 EDP 10% 상승, WCP 8% 상승으로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오르는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PF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죠. 유진투자증권 4% 하락, 하나투자증권 3% 하락, 키움증권 3% 하락, 다올투자증권 3% 하락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PF 우려에 좋지 않은 모습, 현대건설 6% 하락, 이런 대형주가 빠질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거겠죠. 대우건설 6% 하락, DL, ENC 4% 하락, GS건설 5% 하락. 그리고 그 와중에 우크라 재건 이슈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재건 TF를 만들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도 건설주의 불안감이 조금 공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삼부토건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 상승. 그리고 서암기계공업도 은봉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죠. 4% 상승했습니다. 리츠가 지속적으로 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에 배당주로서의 리츠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리츠뿐만 아니라 미국 리츠도 같이 이렇게 빠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ETF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니까 조금 충격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게임 관련주 중에서 이두 개가 좋았습니다. 썸 에이지 6% 상승, 넥슨 게임즈 5% 상승, 신작 기대감이라고 한대요. 썸 에이지는 신작 데카론취가 해외 앱스토어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는 신작 글로벌 베타 테스트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류 관련주가 좀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배럴 다 아시죠? 래시가드로 유명하고, 그리고 잭시믹스, 아마도 기분들 집에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그러한 레깅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두 개의 기업이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배럴 4% 하락,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4% 하락. 그리고 곧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패딩 관련주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한번 더 네이처 홀딩스도 확인해봤습니다. 참고로 더 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도 오늘 1%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나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친구들보다는 잘 버티는 흐름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의료 관련주가 이렇게 빠질 일이 뭐가 있나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미국 램 리서치의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디바이텍 1% 상승, 삼성전자 0.7% 상승, 그리고 라면 관련주인 삼양식품 라면 가격 인상 소식에 1.8%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오늘 또 5% 하락. 무린페이퍼는 6.8% 상승으로 폐플라스틱 감축 추진 소식에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지의 개발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했던 샤페론 오늘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바이오 유럽 참가 소식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파트너링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 기업이 있었습니다. 플라즈메 공모가는 7,000원인데 시초가는 8,420원. 나름 괜찮게 출발했죠. 그런데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은 일단 선물 옵션을 봤을 때는 푹 쉬어도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